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부 전문가 김캐리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추천 문의를 받았던 모델링 마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모델링 마스크는 어떤 게 좋은 건지, 그리고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.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모델링 마스크란 것은 파우더와 물을 섞어서 피부에 도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고무화되는 피로프 타입의 마스크예요. 마르고 난 모습이 꼭 고무처럼 말랑말랑해서 고무 마스크라고도 합니다. 이 모델링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모델링 마스크를 이루는 주 성분 중에서 규조토라는 성분이 있는데, 이 규조토가 우리 피부,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피지를 자극 없이 흡착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나의 피부 굴곡에 맞춰서 딱 굳기 때문에 이 밀폐 효과가 생기는데요. 왜 피부에 밀폐 효과가 좋냐라고 하시면, 이 산소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는 이 유효 성분들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. 그리고 이 차가운 모델링 마스크가 우리 피부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부 진정과 함께 피부톤을 환하게 밝게 해주는 안색정화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. 저는 피부 진정에는 솔직히 이 모델링 마스크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의 모델링 마스크 선택 기준은 좋은 모델링 마스크의 특징대로 선택을 하는데요. 먼저 첫 번째, 규조토의 함량이 가장 많아야 되고 옥수수 전분의 함량이 없어야 합니다. 보통 모델링 마스크의 주 성분들이 규조토, 알진, 그리고 뭐 칼슘 설페이트나 글루코스 같은 성분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제조사마다 배합 비율이 모두 다른데, 규조토의 함량이 많고 이 배합 비율이 좋을수록 이 섞을 때 가루 날림이 적고 굉장히 잘 개어지는 반면에 단가를 더 낮추려고 옥수수 전분을 많이 넣는 회사들이 있어요. 이런 모델링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갤때 보면 가루 날림이 굉장히 심해요. 그리고 갤때 굉장히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지면서 개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하시기 전에 전 성분을 꼭 체크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떼어낼 때 촉촉하고 갈라짐이 적어야 합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팩의 배합 비율이 좋지 않으면서 전분의 함유량이 많은 모델링 마스크일수록 되게 빠르게 굳고, 이 끄트머리 있죠? 이 가생이 부분이 되게 하얗게 변하면서 막 갈라지면서 가루화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. 전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보습 성분이 적절히 함유된 마스크는 이 떼어낼 때도 되게 말랑말랑하면서 속은 촉촉한 수분감이 남아있고, 그리고 끝부분이 갈라지지 않고 굉장히 잘 떼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1kg 기준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드럭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일회용분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데,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편하지만, 매번 집에서 이렇게 사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나는 집에서 주기적으로 사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용량을 사서 뭐 친구분들과 소분해서 쓰거나 집에서 놔두고 쓰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저렴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1만 원대 정도는 좀 저렴한 편이고, 2, 3만 원대가 좀 적정한 수준이고, 그리고 3만 원 이상부터는 좀 비싼 편에 속하는 모델링 마스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렴해서 성분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, 저렴하면서도 또 제품력도 괜찮고 성분도 괜찮은 제품들이 있거든요. 제가 오늘도 그런 제품을 찾아왔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. 그 저의 추천템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. 먼저 셀비엔의 It's Modeling Time이라는 마스크인데요. 이 제품도 지금 1kg에 3만 원대라서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.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써본 모델링 팩 중에서 가격대 대비 가장 촉촉하면서 괜찮았던 모델링 마스크였어요. 이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얼굴에 도포 후에도 굉장히 촉촉함이 오래가고, 이 떼어낼 때도 굉장히 좀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 야들야들한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쁘게 잘 떨어지거든요. 이 제품에는 소량의 멘톨 성분이 들어있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강한 화한 느낌이 아니어서 괜찮았는데, 이 멘톨 성분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뿌띠의 콜라겐 모델링 마스크 팩인데요. 이 제품은 1kg에 16,000원대로 가장 적절한 가격대였고 제품력도 좋았습니다. 전성분을 보면 향료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, 이상하게 약간 풍선껌 같은 향이 나더라고요.
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 적혀있는 건 아닐지 그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찰지게 잘 개어지고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. 떼어낼 때도 뭐 가래가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잘 제거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. 뭐 이 제품과 앞에 소개해드린 셀비엔이랑 그렇게 크게 제품력의 차이가 많진 않아요. 약간 셀비엔이 조금 더 촉촉함이 오래간다?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지구상에서 정말 가장 저렴한 모델링 마스크를 제가 찾아왔습니다. 1kg에 5,000원대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? 짜잔! 이 두 개인데요. 이 두 개가 성분이 거의 99% 동일해요. 이게 퀸즈 모델링 마스크라는 거고 이게 메디플라워 모델링 마스크인데 이 메디플라워가 라벤더 추출물이 소량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. 그거 빼고는 두 개가 성분이 완전 똑같더라고요. 이 두 개가 향유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. 저는 모델링 마스크에서 향유가 소량 들어간 것은 감안하고 쓰는 편인데 이 퀸즈는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은 게 난다면 이 메디플라워는 라벤더 추출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라벤더 향이 나더라고요. 이 두 제품 모두 가격 대비 성분도 괜찮고 뭐 물론 향유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용감도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모델링 마스크를 처음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두 제품으로 시작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부담 없잖아요. 거의 1kg에 5,000원이면 뭐 말 다 있지 않나요?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품 선택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저번 꿀공녀에서 모델링 마스크를 쉽게 올리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. 그 영상은 정말 모델링 마스크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다면 이 다음번에 올라갈 꿀공녀는 나 좀 집에서 모델링 마스크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.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좋아요와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 표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제발!